아직 오픈이 안 됐거든요. 예, 기다릴게요. 네, 기다리셔야 돼요. 좀 낮에 해가 있을 때 와야지 그림이 좋아요. 어, 그림 좋네요. 남대 상대 식당 거리 또 왔습니다. 와, 이 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추천받은 다른 지역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가야 되는데, 아, 이 전남대 근처에서 뭐가 계속 자꾸 나와요. 전남대 식당들, 이 제가 가본데, 이 총평 정리하면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격이 확 대학교 근처니까 굉장히 싸요. 그 몇몇 저 올린 영상들, 전남대, 특히 상대, 이쪽 영상들 보시면 진짜 가격이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격과 맛이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요, 식당들이 다양해요. 많고요. 이 식당과 거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전남대 상대 와서 가는 식당들이 거의 반경 한 50m 안에 다 붙어 있어요. 마주보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데 식당들이 우즈벡 식당 두 개 있어요. 그 집도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한식, 분식, 뭐 치킨, 피자, 고깃집 이런 건 기본이고요. 오늘 오게 된 이 식당은 어제 우연히 발견했어요. 제 영상에 자주 이렇게 출연하시는 술친구 양수 형님 이랑 어제 또 카메라 촬영 안 하고 술을 한잔 했거든요. 뭐 한 잔이 아니죠. 어제 3차로 이 집으로 왔어요. 막차로. 근데 이 집을 딱 먹었어요. 응? 배가 엄청 불렀거든요. 근데도 맛있더라고. 눈이 번쩍 떴어. 그래서 나를 잡고 다시 한번 와보자 해서 다른 걸 먹어보려고 오늘 혼자 왔습니다. 메뉴들이 겁나 다양해요. 주문한 음식은요, 한우 물회라는 겁니다. 방 나왔어. 소면은 나중에 먹으라고요? 예, 아, 나중에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육회는 먹어봤는데, 육회를 이렇게 물회처럼 화로회도 아닌데, 화로회도 있거든요? 특이한 음식들이 많아요. 위에는 육회고요, 밑에는 야채와 빨간 국물이 자작하게 있습니다. 살얼음이 쫙 있습니다. 짜지도 않고요, 달지도 않고요, 맛있어요. 매운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매콤한 맛이 강합니다. 일단 국물에 섞지 않고요, 육회만 따라 먹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와, 육회만 해도 맛있어요. 이제 메뉴판 보시면요, 3만원 넘어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세동이를 맨 마지막에 넣으래요. 그냥 한번 약간만 넣어서요. 맛을 한번 음미해 볼게요. 아이고,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사장님은 이게 지금 면을 맨 나중에 넣으라고 했는데 고기랑 같이 안 먹어요. 양수 형님 이거 절대 못 드세요. 매워서. 맛있네.
와, 별미인데 이걸 처음 먹어본다. 딱 소주 안주 이거. 이거 특이한 맛이에요. 면을 같이 풀어서 고기랑 먹는 게 전 입에 맞았어요. 야채랑 고기랑 지금 오픈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일할 필요 없는 음식이잖아요. 주문은 금방 나와요. 아, 국물이 끝내준다. 육회에 각종 야채와 이거 면사리를 주고 떡볶이 나왔어. 이 집은 이게 이제 기본 안주거든요. 이제 제가 오픈하자마자 봐서 지금 좀 늦게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돈 받고 팔아도 될 줄 모르겠습니다. 맛있어. 떡볶이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옆 찍어 먹을게. 이것도 별미네. 이 국물이 줄지가 않아. 한참 먹었는데 이유를 알겠어요. 야채들 가득 쌓여 있었잖아요. 이 국물을 푸는 순간 야채 수분이랑 이 나온 빠져나오면서 이 국물이 더 많아졌어. 한참 먹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맛있지. 상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 예. 육회는 그쪽 흔한 음식이죠. 근데 이게 물회처럼 먹는 건데 굉장히 색다른 맛이에요. 맛있어. 제가 좀 특별한 음식들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음식들 도전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막 이 우즈벡식당 이런 것도 안 가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이거 먹어본 각각은 다 먹어봤는데 이게 조합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굉장히 놀라워요. 보통 이게 다른 데 가면 3-4만원 받을만한 건데 여기는 3만원 넘는 메뉴 아예 없습니다. 올해 손님들 오셔가지고 이 BGM 볼륨 올렸거든요. 지금 겁나 걱정돼요. 육회 또 육회 이 BGM 때문에 여기가 녹화 안 돼요. 할게요. 이게 저번에 이 집 처음 와서 먹었던 건데요. 낙곱새 낙지, 곱창, 새우인데 푸짐합니다. 잦은 출연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양수 형님. 오늘 휴가를 휴가라는데 휴가 하루. 그래서 제가 콜라레스 한잔 하자고. 먹어도 될 거야 지금.
어느 정도 익혀 나온다. 오, 당면. 저로 드릴게요, 제가. 이게 오래 나면 커지잖아. 국물 다 빨아먹는 거야. 와. 곱창. 낙지도 있고. 역시 근데 막차는 시장에 가야 되더라고. 대구나 경북에 그쪽에 가야 소스가 나더라. 소스가 일단 정말 미안하겠다 싶지. 소스 맛이 형 야채 같은 거 좋아하세요? 좋아해. 나 어려서 야채를 막 가지고 있진 않았거든. 여기는 뭐 회를 안 먹었다는 친구도 배가 고파서 생장 가서 도착해가지고 이 식당 세 번째 오는데 맛있어요. 그럼 이거 안 매우세요? 난 전혀. 이 정도는 드신다. 맛있는 게 맛있는 매움이죠. 아 맛있는 매움. 진짜 딱 소란스. 그럼 이거 드세요. 진짜 나쁘대. 네가 약간 맵찔이라도 이 정도 맵기는 딱 좋더라고. 아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못 먹어. 맵찔이라 그래. 이제 우리 막둥이 이제 감독들이 깨가지고 들어갔을 때 1학년인데도 낙지. 전번에 예성이하고 팀을 경기할 때 새끼 형님 축구하는 따님이 어제 경기가 있어가지고 참여 갈 때 어때요? 7대 아니 거기까지 이제 저랬을 때 놀랐다고 하고 우리들 가가지고 전통 문구가 되게 세. 어, 이 정도 매운 걸 드시는데 신나면 땀 흘리기가 되지. 땀 흘리기가 되지. 아, 힘들어. 선생님, 그 부인, 형수님이 전문직이에요. 공대 나오셨죠? 공과대학 나왔는데 그거 하신대요. 그 전기, 도면 설계. 설계 굉장히 전문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방끈이 형님 거죠. 그거는 계속 아 서비스입니까? 아 떡볶이 이제 떡볶이 맛있어. 그런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여자들이 날마다 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출시하고 아리바리해도 한 번씩 보면 딱 그 대각선 딱 보이는 기세가 있다. 지금 옆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 여자들이 너희들 아 참 벌장머리 여자들이라. 그 당시에 담배 피면 좀 알았어. 그 당시에 여자들 담배를 피면 평생 겪었어요? 우리 딸은 막 골초 지금도 해요? 결혼하고 이제 내 임시장은 끊었는데 그럼 이거 내버려도 돼요? 젊은 시절 했다는 거 내버려 안 돼? 아니 안 돼. 해버렸어. 됐어. 자꾸 저녁마다 오는 거야. 그래서 형이 저 여자들은 무슨 여자들일까 고민을 부르시고 그러고 있는데 저녁마다 술 마시러 온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한 달간 나를 이제 지켜본 거예요. 내 예상대로 했어. 그러니까 형님 드럼 치는 모습에 형수님 반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 그때 친구들하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은 노천이라고 생각한 거지. 나는 37이었고 우리 딸 6년 차이니까 31. 괜찮으시면 2층에 잠깐 올라가시면 안 되나? 그럽시다. 마음이 들었네, 형도. 그게 아니고, 유부녀 내자라고 생각했지, 뭐. 아, 네. 아 예, 그니까. 그냥 사귀는 게 아니고, 그냥 내 팬이라고 생각한 거지, 시절에서. 나, 내가 드럼 치는 거를 좋아하는 이제 아줌마들이다. 아, 별 그때만 해도 그게 내가 집사람 매력있게 본 상황은 아니고. 좀 귀엽다. 그냥 통통해가지고. 좀 이따 끝나면, 저는 자기하고. 그런 여자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포장마차 술을 마시는데 와. 잘 마셔. 둘이 다 아마 첫 만남에서 20병 정도. 지금도 뭐. 여자 한 명이. 오신땀, 토끼탕, 염소탕. 내가 안 먹는 거를 좋아하더라고. 와, 여장분이 여장분. 만나볼 의향이 있는 먼저 물어보는 거 여자가 명함을 주더라고. 근데? 형수님이 돈을 더 잘 벌었다는 거잖아요. 나보다. 자기 만난 세 배도 벌었다더라고. 그럼 데이트 비용은 형수님이 거의 다 냈고? 거의 다가 아니라 나중에 계약하더라고. 100%? 연애하면서 나한테 커피 한잔 얻어먹는데 내가 커피를 하려고 자기가 못 내겠는데 그래도 자기가 내버리고.
사귀지 두 달, 두 달에 계좌번호를 물어봤다. 왜 계좌번호야? 뱀버기랑. 계좌번호? 그래갖고 계좌번호 가르쳐줘서 넘겨야 돼. 그랬더니. 용돈 보내줘? 확인한 뭐 해버려. 보니까 100만 원에 들어와 있어. 뭐? 이거 뭐야, 그랬더니. 직원들하고 이게. 상장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야. 그걸로 또 확인해보라 하더라고. 500만 원 더 났어. 진짜.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남자가 좀 이렇게 처절한 그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야, 이 친척 그때 결혼도 안 하고 여자친구가 통장에서 500만 원을 그 당시에 쐈어. 큰 돈인데, 지금도? 그렇지. 형수님 진짜 캐릭터 있으시다. 좋은 여자예요. 그러네. 놀이도 있고. 놀이도 있고. 나 때문에 많이 그랬죠, 어떻게 보면. 호탕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그 정도 카리스마면 형님 잡혀서 할 텐데. 잡혀서 할지. 지금도 그렇고. 이게 이제 나름대로 헬스도 하고. 18기라고? 그것도 했다 하더라고. 18기는 뭐? 학교도? 중국무술. 중국무술? 그러면 맞아본 적 있어요? 주식 들어오는데, 어? 바보가 있더라고. 어. 순간적으로 발이 쑥 올라오고 피했어. 아니. 장난이 아니고 진짜 진짜로 진짜 나를 칠라겠다 하더라고. 뭔지를 보세요. 술 먹고 이제 술을 하니까 신혼 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문 이제 열어주길래 들어가니까 문을 막 열었는데 발이 쑥 올라오는데야 발이 바로 발이 내 얼굴로 나오더라고. 야, 그래도 그 와중에도 운동기도 못 얼른 피했지. 그 주먹이 쑥 날아오더라고. 열고 딱 막았던데 근데 이거면 남자 펀치야. 남자 펀치. 주먹이 날아와 치는데 진짜 치는데 와 그치가 세더라고. 야 이거 씨 얼굴에 맞았으면 바로 야나 볼 텐다 이거. 아니 우리 싸울 때 아니 그 누구 사람하고도 싸울 때 발부터 올리는 경우는 없는데 남편인데 발차기를 봤어. 왜냐면 이제 이상 좀 받으면 제가 그렇게 없어. 전남대 상대 이 공중은 진짜 떠날 수 없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도 지금 취하려는 게 엄청 많지만 보니까. 다 먹었습니다. 이 먹고 2차 가면. 저는 사장님. 나도 모르겠고.